정을 받아 아무도 못 막아 카드들이 반지를 우리는 닫아 난 이어들고 나는 we get a proper showstoppers boyfriends draws robbers on these can't be stopped 그거 라인 되는 게 뭐 있어 stopped stopped 하 바 다 진짜 도미 여기 래퍼 한 명도 없어? 여기 래퍼 한 명도 없어? This can't be stopped. This can't be stopped. 집에 갑시다 여러분. 야 우정은 반타 아무도 못 막아 카트들이 반진 이곳에 타차 너네 여두가 나다 We get it prop Showstoppers Boyfriends Jawdroppers 자 만들, 빨리 만들어보자 종이랑 펜 좀 줘봐 스터러를 마지막으로 Fall like butter boy did I stutter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거의 다 한국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분위기가 거의 다 분위기가 이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 국민이 막 지금 좋아하고 편하게 보는 거여서 힙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내용에 플로우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내가 가사만 써줄게 라임들만 제발 좀 잘해 좀 왼수야 왼수야 이거 왼수로 바꿔야겠다 제시 왼수가 뭐예요? 어? 왼수가 뭡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왼수가 뭐예요? 왼수가 뭐야, 오빠? 있어, 몰라. 왼수. 왼수. 요새 다 돼. 왼수. 어머님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해. 어머님, 엄마 진영 오빠 나보다 그 왼수 이러는데 뭐야? 이렇게 물어봐. 엄마가 그럴 거야. 진짜 이 왼수야, 이렇게 엄마가. 오빠! 그러시면 안 되죠. 부모님들이 자식 말 안 들을 때 쓰는 말이야. 나 말 잘 듣대. 그래서 나 왼수예요? 내 앞에 있을 때 잘 듣는데 가갖고 안 듣잖아. 언제요? 3주째 지금 니가 막, 어? 오빠. 미안해요. 할 말이 안 됐어. 야. 나는 그냥 백댄스 하면 안 돼요? 진짜 잘해줬어. 오케이, 지금 녹음 좀 해봐. 저 들어보는 거야? 그렇게 말 잘하던 네가 왜 이렇게 더듬어 아, 네 말에서 나는 비린내 날거든요 어서 자리 치워 이제 너를 보듬어 줄 마음이 없어 앞으로도 너는 너 바뀔 리가 없어 입만 열면 거짓말 참 못났어 너에게 이렇게 멋진 날 줄 수는 없어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어 그냥 가 better forget me now 오케이 오빠 It's good 이거를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Right now. 오빠 내가 완성 잘해줄게요 나 이런 거 원래 안 해주는데 애교만 들었어 애교만 어? 나 이거 힘들어 약간 제시가 좀 화가 날라 그러다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되게 내 맘을 신기한 캐릭터예요 안녕하세요. 어 왔어. 아이 쌤이 뭐? 어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이거 먹고 들어가야지. 들어가나요? 들어가자. 저 이거 켜놓고 나가주시면 안 돼요? 기승이요. 저 이거 그냥
강촌 저 이거 안 담아도 돼요. 전 그냥 노래 잘하고 싶어요. 근데 괜히 부담스러워가지고 노래 잘하고 싶어요. 왜야지? 죄송한데 감독님 나가겠어요. 나 진짜 감독님 얼굴 보면 나 못하겠거든.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 지금의 최선은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드립 파이터끼리 너무 많은데 우선 남자답게 네. 해줘야 돼요. 남자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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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남자답게 오케이 좋아. 하나만 더. 네. 자 짜증 좀 더. 남자답게 오케이. 지난번 톤보다 훨씬 너무 듣기 좋은 소리가 나 지금. 어. 훨씬 부드럽고 지난번 공기 공기가 생겼나요? 자 100점.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못 부르는 게 저 지금 약간 멘붕이거든요. 아 이거 다 있어. 못 부르지 않았어 전혀. 아니에요 진짜. 정말 저는 지금 20%도 못 주겠어요 제 자신한테. 아니 추웠어. 20점도 못 주겠어요. 나중에 들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들 거야. 저는 이거보다 훨씬 잘하고 싶고 컨디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근데 아직 적응하기도 전에 녹음은 끝나버렸고 막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바보니. 좋아 한 번 다시. 네.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은 믿으라고 두 번도 아니고. 야 이틀 한번 들어보자. 이거는 그냥 100점짜리 트랙이다. 이거는 그냥 100점짜리 트랙이다. 아. 두 번도 아니고 소울이 있어. 짜증 냈네요. 소울이 있어. 예스. 이게 좀 나왔어 이거. 됐어. 재미없게 믿으러 이거. 야, 너 너무 좋아. 아니 아주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다. 왜 이렇게 외롭지? 진짜로 울고 싶었어요. 그냥 한심한 거예요. 왜 이제 와서 제 자신이 너무 싫고 그리고 오빠도 좀 미웠어요. 좋겠다. 왜 이제 왔어 이래.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야? 네. 냉정하게 어때요? 알잖아 JYP 느낌. 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경아 너무 걱정하지 마.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야. 한숙한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계시네. 나 배가 아파 막 갑자기. 갑자기 지금 링거 맞으러 왔어. 우리 다 몸이 안 좋아요. 일단 앉자. 누워. 얘네 또 환이 아픈데 목소리도 안 나올 텐데 어떡하냐. 환이 목소리 하나도 안 나와? 저 여기 진짜 언니 다 아파서 이렇게 쪼그라들 것 같아. 몸살이야 몸살. 그치? 응. 아. 나를 잘못 잡았어. 아니 언니. 아 내가 오늘 사실은 언니 동생들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집에 초대해가지고. 집들이 할 거야? 아니 집들이는 아니고요. 매니저 휴지 하나 사나. 아 언니 저희 집 휴지 많아요. 언니 엉덩이를 감당할 언니 엉덩이를 감당할 수 있는 너무 많아요. 살고 앉아 있었는데. 네. 준호가 같이 좀 놔줘봐. 대화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언니도 일주일 사이에 뭔가 말라졌어요. 언니 더 얇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아프다며 지금 또. 괜찮아? 아이고.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럼 왜? 장이 꼬였는지. 근데 너무 꾀병 같지? 아유, 언니 진짜 아파. 아, 근데 그러지 마. 진경아. 진짜 아파? JYP 병이라고요. JYP 병.
빨리 녹음해서 끝내버려 놨겠다, 그지? 그래, 오빠, 진짜. 자, 그럼 오늘 또 취미 급하니까. 네. 넷은 내려가고. 예. 진경이는 한번 해보자. 오늘 수족. 진경이는 한번 해보자. 오늘 수족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오빠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 그래. 아, 아이씨, 성격 괜찮아요, 오빠. 어떤 사람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 궁금한 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나 많지. 아, 많아. 화이팅! 화이팅! 첫 소절만 듣고 갈게요, 우리가. 화이팅! 귀 넣어주고 갈게요. 맞아. 그래. 화이팅! 화이팅! 초대장을 끝까지 얘기를 말 못했네. 싸. 진경이는 오늘 끝나고 오빠랑 개인적으로 1대1 연습 좀 하고 다른 날 오빠랑 다시 녹음을 하자. 왜 이제 와서 이래 쟨그입 좀 쉬 쟨그입 좀 쉬어.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난 왜 그러지? 그냥 한심한 거예요. 걸그룹을 할 자격이 없는 애가 이걸 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는구나. JYP에 계시는 복권 선생님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계속했어요, 선생님이랑. 아예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울하고 애랑 이거 못할 것 같아,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래. 늦었어,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 좀 뵙네요. 이젠 그 입 좀 샷! 샷업! 진경이 오빠 표정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비장한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진경아, 언니 지금. 왔어, 왔어. 엔지니어 쌤 왔어. 오케이. 자, 진경아. 마이크를 골라야 되니까 네. 두 마이크 사이에다 대고 불러. 네. 끝났다고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젠 그입 좀 샷. 오케이, 들어볼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소리가 훨씬 좋아졌는데 지난번에 공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아주 편안한 목소리야. 네, 오빠 공기 좀 넣었어요. 문제는 네. 신나질 않아. 아, 네네. 기분이. 네가 지금 너무 걱정이 네. 많아. 네네. 이 상태에서 좀 에너지만. 자. 왜 이제 와서 이래. 맞죠? 그 뒤까지 불러야 돼. 네네. 그만해 좀 제발 끝났다고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젠 그입 좀 샷. 자, 다시 모든 글자에 힘을 주니까. 자, 다시 모든 글자에 힘을 주니까 힘 줘야 되는 글자에 힘 주는 게 안 느껴져. 힘을 뺀 상태에서 찍는 글자만. 말만해 좀 제발 샷 좋은데? 오, 많이 좋아졌는데? 아, 또 과외한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오케이, 마이크 고를게. 왜 이제 와서 이래 왜 이제 와서 이래 왜 이제 와서 이래 왜 이제 와서 이래. 야, 이렇게 마이크에 따라 차이 없는 걸 처음 본다. 신기한 목소리야. 마이크를 안 타. 밖에 분위기 어때요? 네, 좋은데요? 괜찮아요? 네. 뭔가 더 지직거리는 화면과 잘 어울려, 진경이 지금. 저걸 좀 찍어주세요. 의상과 지직거리는 화면과 모든 게 아, 너무 웃겨져. 자, 할게. 좋아, 이거 살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네. 한 다섯 개만 더 받을게. 네, 오빠. 왜 이제 와서 이래 징글. 자, 몸에 힘 빼야 돼. 네. 왜 이제 와서 이래 징글. 갑자기 힘, 에너지가 확 줄었는데? 더 넣어요? 어. 힘을 빼시라 그래갖고 또. 그러니까 힘을 빼고 막 에너지는 넘쳐야 돼. 에너지랑 힘이랑 전혀 다른 거야.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모야!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힘이 안 주는데 소리가 엄청 크잖아. 네. 그렇게. 할게. 네. 왜 이제 왔어 이래? 왜 이제 왔어 이래? 왜 이제 왔어 이래? 이래. 자, 자 레짜의 감정이랑 힘 없는 것 빼곤 잘 불렀어. 레짜 하나만 잘 불러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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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나와서 기다려봐. 네. 그렇죠. 티파니의 요가 요가 요가. 이렇게 땡겨요. 아, 50견, 41견. 아! 여기를 잡고 요대로 올리면 돼요. 어?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있다가 보통 원래 자세 요가 자세는 이건데. 아! 만날 수 없어. 아! 오, 만났어. 와, 대박. 나 이거가 그냥 갖다 버려야 돼, 진짜. 와, 저질 골반이야. 근데 이게 플렉스여야 돼요. 아, 이게 플렉스여야 돼? 네, 그래서 복근이 생겨요. 아, 그래서 오 마이 갓. 그 다음에 이 발로 뿅! 자면서 예쁘게 올라와. 뿅! 뿅! 어떻게 하는 자, 뿅 쳤어? 삐! 아니, 아니, 삐! 아니, 아니. 하나, 하나, 여기 맨 마지막에 올라와야 돼. 하나, 둘, 셋. 나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왜 안 돼? 아 효린이 또 못생긴 거 봤어. 왜 이제 왔어 이래 난 고래 11, 12, 15 왜 이제 왔어 이래 2번 수월 외장을 6번으로 올려 15번 치우고 나머지 다 정리해봐. 아, 헷갈린다.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저는 죄송해요. 아니야, 잘했어. 그래도 지난주보다 많이 나아져갖고 뭐야. 그래, 오빠. 오늘 뭐 멜로디나 박자 지적은 안 받았잖아. 그럼 됐지 뭐. 멜로디나 박자를 틀렸으면 오빠 화를 많이 냈을 텐데 멜로디랑 박자는 다 맞아, 정확하게. 내가 말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갖고 오면 그걸로 잘했어. 자, 일단 만들어보자, 다시. 이쪽 분야만큼은 다른 멤버들보다 재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열심히 해봐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잘하고 싶은 그 고민이 느껴져요. 그래서 못해도 기분 좋은 그 눈빛이나 이런 거에서 정말 진정성이 느껴져요. 왜 이제 왔어 이래 좋아. 친구 좀 써.
왜 이제 와서 이래는 됐고 이젠 그입 좀 샷 그것만 할게요. 젠젠 네. 자 거의 다 왔어. 이것만 하면 샷업밖에 없어. 그치? 네.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젠 그 입 좀 샷 이젠 그 입 좀 샷 이젠 그 입 좀 샷 좋아 좋아 한 번 더. 자 샷 좋은 거 하나만 나오면 끝이야. 다시 이젠 그 입 좀 샷 이젠 그 입 좀 샷 자 잠깐 나와봐. 샷자만 나 따로 찍어보자.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젠 그 입 좀 샷 자, 이제 샷까지 했지? 샷업! 샷! 샷업! 오케이. 신나게 어? 에너지를 다 끌어내서 어. 샷! 오빠, 미란 언니 한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어? 와, 멋있다. 자신 있게 해야 돼, 되든 안 되든. 네. 어. 자, 할게. 그래, 이렇게 하란 말이야. 자, 두 번째 샷업도 다시 할게. 이렇게 세 개 내려. 이번에 진짜 잘했어. 어,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그만 끝이야. 네. 자, 할게. 샷! 샷업! 샷! 샷업! 힘 빠졌어. 샷! 샷업! 자, 나와. 힘 빠졌다, 힘 빠졌어. 샷. 시험만 4번 앞자를 잘라서 1번에 올려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빠. 잘했어, 잘했어. 네. 오빠 볼 때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오빠 정말 사람 하나 살리는 의사 선생님 같아. 수술 집중하는 의사 선생님 같아. 오빠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어.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진짜. VIP 진짜 어. 최고다, 최고, 오빠. You did the best. 고마워, 오빠, 진짜. 잘했어. 자, 이제 네. 끝난 게 아니야, 내려가, 빨리. 네? 네. 자, 진경아. 알겠습니다. 네? 노래는 오빠가 만져줄 수가 있는데 어. 춤은 네가 무대 올라가는 거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알겠지? 빨리 가. 네. 오늘 그냥 녹음한 것만으로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집중해 춤을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좀만 안 했다 왔네. 보통 가수들은 여러 번 불러서 잘 부른 부분들을 합치는데 진경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럽의 업인데 어가 여기가 좋았는데 업이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한 글자도 수술을 해서 이제 그 대신 다 진경이 목소리인 건 맞아요. 커피에서 소맥 맛이 나지. 이젠 그 입 좀 쏙 셔럽. 나 이거는 진짜 나 두 번 한 사흘만 생각 안 하고 싶어 이 노래. 정말 이젠 그 입 좀 그 단어 나는 정말 이젠 좀 제발 좀 나중에 듣고 싶어요. 어 제시 왔다. 괜찮아? 괜찮아? 아, are you okay? 아, 못 하겠네. 아니야 또 안 돼? 제시 좀 어때? 하이브요. 아, I'm okay. 괜찮아? 안 돼. 자, 일단 오늘 판이랑
제시랑 너무 아파가지고 잘 못했는데. 그래도 어쩌이 우리 여섯 명 대충 이렇게 맞춰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 일단 한번 해보자. 예예. 예. 보고. 화이팅 화이팅 괜찮아 괜찮아. 자 갑니다. 자 저의... 1-1 썼어요 1-1. 일단 그러니까 급하게 이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예, 예. 됩니다. 아니 연습 부족이지. 일단 할 말이 없지. 이게 이제 예능이다 보니까 자기 뭐 배우고 가수고 이제 코미디언이고 다 시간을 못 드리는데 결론은 이제 내가 가수 생활하면서 느낀 건 내가 아프거나 뭐 내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멈춰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아픈 건 내 개인 사정이고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니까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지금 이제 파니도 이제 솔로 활동 무리하게 하느라 그랬고 제시도 요즘 스케줄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는 뭐 아주 망신당하는 수가 있어. 내가 말했잖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동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 와, 쟤네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막 춤을 정말 잘 추는 사람처럼 추라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추는 걸 할 수 있잖아. 춤을 여섯 명에서 맞출 수는 있잖아. 그건 노력을 할 수 있거든. 네. 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데드라인을 내가 역으로 추산해 왔을 때 다음 주 금요일 날 안무가 완전히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다들 동의하지? 네. 일주일의 시간을 줄게. 사실 그동안도 충분히 줬어. 다음 주 금요일 날은 한 명씩 딱딱딱딱딱딱 해서 여섯 명 정확하게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서 이걸 잘 될 수 있게. 특히 이제 제시랑 파니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을 회복해야 돼. 화이팅. 몸 관리 좀 잘하고. 오케이? 네. 자, 일주일 뒤에 볼게. 네. 미안하다. 다음 주에 갈게. 어제 밤새도록 청소했다며. 그거만 발라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사실 이렇게 해본 게 많이 없어요.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멤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해주면서 같이 도와준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제 집에 초대하면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육수가 색깔이 이만큼 되는 건가? 아니 고기가 다 익은 건가? 괜찮겠죠? 제가 6인분의 첫 경험이기 때문에 반찬 좀 싸왔어. 하, 역시. 네. 역시 진경 언니. 일단 이거 오이지. 안 입는 옷들이 많긴 한데 이
이것도 이거. 예뻐요. 이거 진짜 예뻐요. 너 안 입어? 네, 언니 입으세요. 또 골라봐도 돼? 네, 이것도. 안 입어? 네, 이것도 안 입어. 이거 예쁜 게 안 입니? 어머, 얘, 넌 참 좋은 옷들을 왜 안 입어? 어머. 버리는 거 있으면 언니한테 줘. 네, 언니한테 꼭 드릴게요. 제가 지금 몸이 세 개라도 모자르네. 자, 언니 잠시만요. 그래요, 고르고 있을게. 네. 어머, 버섯이다, 버섯. 저거 그냥 우리가 가면서 먹자. 도롭게도 있어. 할인이 별로 맛 없을 것 같아. 여보, 너 뭐 먹을 건데? 갈릭만두 맛있어. 햇발도 눈돌아 갔어. 먹는 거 보고 눈돌아 가. 꽃 사갈래요? 꽃은 안 돼, 꽃은. 아니, 꽃이 여기 있는데 꽃은 뭐 하려고 사는 거야? 꽃이 여기 있는데. 알지? 사이즈가 네 몸에 맞는다. 하자. 네. 제가 원래 화장 때 뭐를 많이 두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 간촐하게 있는데 얼굴 좀 씻고 아까 안무 연습하고 바로 왔잖아요. 남자 같지 않아? 여기서 제일 많이 바르는 제품. 이게 약간 꽃잎 물들이는 그런. 나 오늘 왜 이렇게 남자 같지? 아니, 이거 바르면 금. 남자 같아. 언니, 이거 바르면 금세 여자가 돼요, 지금. 저 약간 팁이 있는데, 약간 입술 선 약간 위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때요? 예쁘게 나와요? 괜찮네. 젤 있냐? 젤요? 어, 젤은 없는데. 아니, 언니. 언니, 요새 시대에 젤이. 누가 젤이. 국간장을 한 스푼 반. 근데 언니 많이 싱거운데요? 너 왜요? 응. 여기다가 김가루 들어가잖아? 그리고 고명도 하면? 아, 예. 안 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갑자기 떨리면서. 힘들다. 아니에요, 언니. 그래도 언니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한결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 어디야? 이동이야? 아, 이동이야? 막 부르는 거죠? 어. 나 기대돼. 아니, 그 배는 부르는 거야? 야, 여기 스튜디오인데? 하이! 맛있는 냄새 나. 오! 4년 살았어. 진경 언니가 여기 모델하우스네. 여기 전세 얼마야? 만두가 터지는 것 같아서. 집 구경해도 돼? 아, 그럼요. 전세 공부했으니까. 구경하고 있어. 완전 새 집이네. 야, 다 반짝이다, 여기. 반짝이. 반짝이 너무 좋아하네. 아이, 좋아하네. 이거 봐. 다 스펠링. 야, 이거 다, 너 이상하냐. 얘 반짝이 좋아하네, 언니. 맞긴 하겠지? 뭐 파티 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 입고 하자. 이 팔 어디? 반짝이 엄청 좋아하는 애네.
어떻게 푼 거지? 남은 거 더. 그치, 완전 맛있어 보여요. 야, 완전 잔칫날, 잔칫집 분위기인데, 오늘? 어? 진짜 무슨 약간 잔칫집 같아요. 미친 죽겠네. 강식 언니? 어? 뭐해? 잠깐, 옷 잠깐만. 입고 있어. 파티인 거 같아가지고. 잠깐만. 옷 입고 있어. 너도 하나 입을래? 너 하나 입을래? 그럼. 너 온 김에 하자. 여기 더워. 샤랄라 언니 있지? 웃겨. 빨리. 이거 우리 다 화이트로 맞추는 거야. 지금. 언니 지금 이거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 귀신이야? 언니 더워. 가자. 파티 가자. 아니 나를 왜 이걸 입힌 거야? 너 맨 뒤에 나와. 맨 뒤에. 내가 하이라이트야? 한번 있다가 나와. 자 오세요. 만두 뿌려요. 네. 또 저. 정말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 언니! 야 너무 고마워. 약간 옷이 무슨 잔잔하게 나요. 샤랄라 하는 것도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 이거 진짜 귀신. 진짜 안 어울려. 진짜 안 어울려. 왜 대학생같은 짓을 하나. 자기도 웃고 있어. 좋아한다. 제시 좋아한다. 왜 패션 디스해. 진짜 이게 언니. 이거는 언니만 소화해. 나는 소화 안 돼. 이거 좀 자꾸 패션 디스. 붙인다, 아니 괜찮아. 이거 붙이면 좀 괜찮겠다. 진짜 그냥 앞치마만 입은 여자 같아. 아니 이게 뭔가 좀 어쩌라. 아우 이게 좀 덥다. 언니 그래 뭐 드세요 지금. 아, 더워. 잠깐 뭐 다른 거 입을 거 없나? 딴 거 입어도 돼? 네, 딴 거 입어도 돼. 언니 색깔이 진짜 맛있어 보여.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 소리나? 이거를 삶아가지고 먹는 거야? 왜? 어우, 맛있어. 야, 근데 이거 맛이 그죠? 아니, 와서 밥 먹어요! 이게 언니 베스트다. 제시야. 야, 소금만 입고 오면 어때? 이거 속옷이야? 야, 소금만 입고 오면 어때? 이거 속옷이야? 야, 그거 슬립이야! 슬립이야? 어. 아, 티셔츠 여기 다시 가자. 밥 먹기 진짜 어렵네. 여기에 그 많고만 옷 중에 어떻게 슬립을 입고 나오지? 밥 먹자. 빨리 내가. 뭐? 치맛살. 언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머, 육수 이런 것도 한 거야 네가? 언니 진짜 맛있어. 언니 근데 좋지. 왜 하네? 이제 수업 갈 수 있어.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나 이거 땀을 흘리면서 먹어. 여기 또 뭐가 있었네. 여기서 왔네. 그래서 방을 딱 꺼내서 하면서 근데 언니 뭘요? 너무 맛있어. 이제 내 차례인가? 한 명씩 옷 갈아입고 네. 있는데 너무 웃겨. 이제 내 차례인가? 한번 파니야 너의 감성으로 골라올 까봐. 나도 갔다 올래. 우리 풀 좀 하고 갈래 풀? 아 지금 더 좋겠네. 이 근처에서 일 끝나면 너네 집에서 좀 자고 갈게. 아우. 언니 물론이죠. 그치? 네. 아 괜찮네. 전화하고 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또 진짜 응? 자주 와. 아 언니 왜? 진짜 자주 오셔도 돼요. 괜찮아. 여자 끼리도 네. 아무 때나 오면 어때? 왜 전화하고 그래? 손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무슨 소리야. 없어요. 거기도 집이 있는데.
요거 요거 걸려줬어. 그럼요. 우리 끼리인데 뭔데? 삐나 나야. 어머 어머 저기 저 저. 야. 야. 어울린다 둘이. 어울린다 둘이. 와. 진짜 완전 있어 보인다. 근데 진짜 장난 뻥 아니고 진짜 더. 야, 언니 형님 봐. 언니 저 쪽방으로. 아, 나 진짜 나 옷도 이 옷도 너무 더워 지금 이 분홍색 옷. 아, 너무 싫어. 와, 나 이렇게 입으면 불독 같단 말이야. 누가 봐도 짐승 같단 말이야. 우리 이거. 다 먹으면 치워줄까? 어? 네. 치워줄까? 아, 아이 뭐 할게. 저 이제 뭐 할 거야? 하게. 네 개 하나 하게. 네 개 하나 하자. 이거 누가 그러면 일단 몰아주자. 한 명. 한 명. 아니 그래야지 돈 박 써야지. 뭐야 뭐 했어요? 1. 혼자. 1. 혼자. 1. 혼자. 2. 3. 그거 말고, 그거 말고. 4. 그거 말고. 3. 그거 말고, 그거 말고. 4. 그거 말고. 5. 그거 말고. 5. 옷이 있더라고. 요것도 아니 옷 일본에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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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하면 되잖아. 아니, 야, 빨리. 빨리 치워야 우리가 저 미숫가루 먹을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더러운 게 아니 혹시 먹어야지 혹시. 왜 잘 먹어. 아 나 이거 진짜 예능 안 하던 애들이랑 진짜 일하기 어렵네. 아주머니 저기 좀 깨끗하게 좀 치워주세요. 아니, 아니 이제 후식 먹어야지 후식. 후식 드셔야 되니까. 어딜 남자가 어? 조신하게 살림만 해야지. 어? 험한 돈 버는 건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신하게 살림만 해. 좀 누워있어. 텔레비전 좀 틀어봐. 예능이나 보자. 그 뭐지? 11시 하는 게 뭐지? 언니들의 슬램덩크인가? 언니들의 슬램덩크 요즘 재밌더라. 아 그래? 응. 요즘에 잘 나가. 그럼 뭐 어떤 저 나이든 여자가 나서 랩하고 그러는데. 일로 나와봐요. 내가 희귀템 보여줄 테니까 빨리 일로 와봐요. 내가 이제 희귀템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봐. 이거 왜? 이거 노래방이지. 제가 원래 또 이런 거 좋아해요. 낭만적인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이런 코스는 어디서? 아니야. 지금. 아니 지금. 노래 하나 틀어봐. 아저 노래 하나 틀어봐. 오늘 저 녹음 기념으로. 어. 진경이가 동무 한번 가자. 동무, 동무. 나 지금 녹음해갖고 새끼같이 가면. 아니, 나 동무 한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음악 틀어줘. 야, 네, 근데 음악, 그 노래는 좀 있어. 틀지 말아봐. 에? 그럼 차라리 좀.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여기에 맞춰 춤추는 거야? 다른 춤? 어, 아이고야. 아, 그냥 계속 그 춤추는 거야? 어느 순간 여기 안무로 돌아올 거야. 어느 순간 여기 안무로 돌아올 거야. 혼자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 끝났는데. 와, 저. 다른 거 틀고 놀자. 야, 이거 불이나 켜자, 우리. 어? 불이나 켜자. 그래, 이거 첫 불. 언니 내가 할게, 내가. 언니 그거 할 줄 몰라. 됐다. 오랫동안
마지막 회 같잖아. 아이, 하지 마. 우리 소원하나씩 빌자. 오. 소원하나씩. 자, 다 와. 우리 이번에 호린이 꿈 하고 있잖아, 지금. 나는 우리 걸그룹 이왕 시작한 거니까 진짜 보람 한번 느끼게 해보자. 네, 나도 진짜 노력할게. 아, 네, 호린이 진짜 아유. 노력하고. 나도 노력할게. 호린이 꿈을 위하여! 민현이 언니 엄청 지금 보여, 얼굴에. 그러니까 미안한 게. 근데 뭐 어쨌든 자기 꿈이니까. 재밌게 그 더 적극적으로 효린이가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자기 하고 싶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 꿈이기도 하지만 이 제 꿈을 같이 이제 이루는 입장에서 이 바쁜 나중에 이렇게 멤버들이 이거를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해주면서 같이 도와준다라는 게 되게 감동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내 꿈을 시작했지만 내가 주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여섯이서 다 같이 그냥 해내는 게 내 꿈이 돼버렸어요, 지금. 진짜 언니 동생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누려라. 오늘은 누려. 자, 그러면은 짜란 키고 한 번 다 땡겨서 마무리하자. 오케이. 왜 케이크 한 입 먹자. 결합하고 셔럽에서 한 번 더. 야, 결합하고 셔럽에서 한 번 더. 야, 셔럽에서 한 번 더 동작 안 틀린 사람만 먹을 수 있게 할 거야. 그래 그래. 너 언니. 언니. 이렇게. 언니 먼저. 뭐? 나는 케이크 안 먹어. 나 케이크 싫어해. 아, 진경은 사실 스텝 밟고 있으니까. 진짜 장소 바뀌려다 아예 진짜 장소 바뀌려다 아예 모르겠어. 그 정도를 가지고. 저 어렸을 적 사진이에요. 어, 귀여워. 제 돌 사진이고. 어머, 이거 좀 봐. 지금 이쁜 사진들만 다 모인 거지. 다 이쁜 사진이. 네. 너무. 언니 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 언니예요? 어, 나 돌 사진이야. 언니 안 같아. 나 지금 울었던지 뭐에 놀랬어. 입이 언니랑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 아, 똑같지. 근데 이제 실리게 이제 언니 잘 컸지. 언니 진짜 예쁘다. 아, 언니 진짜 예쁘다. 예쁘다. 스무 살 맞죠? 23살 때? 네. 아니. 이게 그때 서태지 아이들 옷이에요, 이 옷이. 삼각김밥 머리라고. 여기 보이시죠?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아, 언니 동생이 생기는 게 진짜 제가 꼭 바라고 바랬던 건데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자매가 생긴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자매처럼 지내고 싶다. 네. 제작진이 나부터 해. 그냥 나부터 해. 돌릴 질문이 생각났어, 지금. 잠깐 생각하고. 이제 흥미진진해진다. 자, 질문 여, 윤정수 오빠한테 마음이 있다. 진짜로 있다. 아니, 있진 않으니까. 정수 오빠한테 한 번쯤 흔들려 본 적이 있다. 정수 오빠한테 한 번쯤 흔들려 본 적이 있다. 아, 있지. 어, 뭐야? 아, 있지. 와우.
두께 거짓말로 내려오셨어. 아, 6kg 이상 있었는데. 어. 아이고. 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질문을 다시 질문을 어렵게 하지 마. 질문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다. 와! 만나는 남자가 있다. 와! 없어. 없어. 아. 오. 오. 사람들이 춤추는 걸 보니까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된다. 춤추는 걸 보니까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된다. 기린 아니에요? 기린? 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은데요? 나의... 아니 어떻게 저게 일생이야? 그런 적 없다. 너. 뭐야 다들 펴져. 있는데?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없어요. 여보세요? 아니, 이건 좀 뭐야?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어, 아니야, 진짜. 제일 센 짐. 안 돼! 아, 아, 제일 센 짐을. 이게 마지막 짐이 제일 센 짐. 이제 우리 집에서 꺼졌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센 거로. 그러면 지금 현 남친 말고 또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겠지. 없겠지 설마. 없다. 없겠지. 없겠지 설마. 없겠지. 아.
태양의 후예 보면서 잠시 태양의 후예 잠시 태양의 후예 보면서 제가 아 왜 드라마 이름이 태양의 후예예요? 어? 아니 우리 집에서 다들 꺼져버려. 나오면 띠롱 하면 다 나가자. 진짜 웃기다. 재밌다. 이거 미숙 거야? 하나 주세요. 하나 깎은 거야? 응. 미숙. 아, 매니저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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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린디 이한다. 수고하세요. 아, 열리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뭐야, 이게? 자화상을 그리시오? 어, 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또. 아, 너 이거 얘기를 안 해주냐? 와, 이게 뭐냐? 아, 아니, 느낌 나는데. 아, 당구장 갈 때 껴보고 진짜 오랜만이야. 느낌 나는데. 자화상을 그리래. 자화상. 어디 아무 데나. 아, 고소영 필로 그리고 있어. 난 전지현 필로 그려야 돼. 그러면. 뭐. 오늘 미술 시간이에요? 어? 어, 효린아. 뭐야? 뭐야? 재야 되잖아요 이런 거. 아니 자화상 그리는 건 그러게요. 근데 진경 언니 진짜 그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기 쉬울 것 같아요. 진경 언니 그렸어. 언니 다 그렸어 지금 이미 거의. 이미. 끝났네. 끝났어. 쉐이브는 나왔어. 이미 어느 정도 쉐이브는 나왔어. 부럽다. 아 쉽게 생겨서 부럽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 눈 튀어나온 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림 진짜 못 그렸는데. 야! 왜? 내 얼굴 아니라. 어? 어? 턱이 삐뚠데? 아, 큰일이야. 턱 수술 다시 시켜야겠어. 화장 한 모습을 그려야 돼? 화장 안 한 모습을 그려야 돼? 이 양이면 한 걸로 가자. 뭐 하는 거예요? 어, 누구야? 어, 왔어요. 어, 제 목소리 안 나와가지고. 어, 제시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 목소리 왜 그래? 제시야. 이리 와. 저도 이렇게 계란형 아닌데. 이거, 아, 누구 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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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리기 꿈이 있었나? 그러게. 아, 이걸로 우리 자켓 사진 만들러 그러나 보다. 몰라, 나 지금. 야, 이걸 자켓 앨범 될 수 있어. 잘 그려. 아! 아! 어, 뭐야. 잘 그려야네. 우리 돈 없어서. 돈 없어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 근데. 티파니는 어딨어? 뮤뱅, 아, 뮤뱅. 티파니. 아, 또 친구라고 제일 챙기네. 내가 목이 이렇게 길지가 않지만. 얼굴을 확 깎았어.
머리를 좀 길게 더 하면 돼. 겁나 예쁘고 이렇게 예쁘게 그려. 그거 아니잖아, 언니. 그건 아니잖아. 언니 지금 그 순정만화 속 여주인공처럼 그리고 있어, 왜? 마음의 위안이라도. 아, 눈을 그리니까. 근데 알 거야, 다들. 아, 미녀린 진짜 못 그려. 아, 진짜 못 그려. 아, 진짜 못 그려. 뭔가 눈을 너무 멀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나 코가 어떻게 생겼나? 진짜 못하는 게 없네. 누구 닮은 줄 알아? 누구 닮았다? 소연. 소연이. 언니 근데 언니 약간 이런 비교가 있다. 미술도 안 배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야. 있네. 이 언니가. 근데 나 안 같아? 안 같아. 약간 언니보다 좀 더 예뻐. 자 됐어. 다 자기. 언니 내 코는 좀 내 코 그려주면 안 돼요? 나 코이가 아닌 것 같아. 코가 봐봐. 콧망울을 요 정도로 그리고. 아니 코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코가 망가졌어. 유호성 씨 아니야? 유호성 씨? 유호성 씨 왜 이러지? 코 세웠어 안 세웠어? 세웠지. 세웠지. 아 그러면 약간 좀 아까 끝에를 세웠으니까 끝에를 못 하겠어. 코를 끝만 해. 끝만 그려. 코 잠깐 봐봐.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주연이 뭔가 옷을 어쨌든 입은 닮았어. 입은 이제 너 같아? 어. 지금 나 같아. 언니 너무 재밌다. 이거. 그림 좋아해? 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어. 근데 내 그림이 좋다고 나한테 초상화 그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아. 그럼 진경 언니. 그럼 진경 언니. 이거 그리는 게 지금 뭐가 나오고 팬이 다 썼네. 진경이 왜 두 명이야? 진경이 왜 두 명이 있지 여기? 아 진짜요? 어 진경이 두 명이 똑같잖아 진경이. 복제 수준이야 지금. 나 내 얼굴 너무 미화시킨 것 같아. 아 나 점점 돌려깎기로 하고 있어. 네. 이 여자 아마. 누구야? 언니, 이 여자 누구야? 모르는 여잔데? 너, 아, 누가 이상형 그리래. 누가? 어? 언니 왜 이렇게 예뻐요? 이런 여자 없어. 아이, 안 되겠다, 이건. 양심도 없지, 씨. 에? 어? 이거 진짜 언니 같은데?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냥. 어, 뭐야. 다 됐다. 미술학교를 다녔었어? 아, 난 진짜 미술 전공을 하려고 했었던 애인데. 아, 진짜? 응. 어, 그래? 미대 가려고 그랬어? 우리 집이 다 미대. 근데 언니 진짜 우리 집이 다 미대야. 아, 그래? 어, 언니 진짜 근데 그림 웬만큼 잘 그린다. 응. 되게 신기하게 뭔지 알아? 다들. 닮았어요? 아니, 예쁘게 그리고 있어. 너 같아. 너 같아? 넌 너 같아? 유호성 씨. 모르겠어. 나 이거 봤어. 요 밑에 글 써 있지 않아? 현상금 5천만 원? 자. 네? 응? 검사 받는 거야? 이거랑 미술 선생님 오신 거 아니야? 아, 검사 받기엔 나 좀 잘할 수 있는데. 그 그림들은 잘 그리셨나요? 아, 예. 왜 일어나자마자 그림을 그려? 아니. 그러니까 이 걸그룹하고 아침 그림. 아무튼 여자 네 명이랑 유호성 씨. 유호성 씨. 이거 근데 왜 그린 거예요, 우리? 최고령 걸그룹 언니스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걸그룹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되게 많이 뭘 가르치던데. 맞아, 맞아. 언어 트레이닝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아? 외국어. 네, 그렇게 외국어 교육도 있고요. 또 성교육도 있다고 하고요. 어린 친구들이 또 많이 해서 그런가요? 어른들도 성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성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몇 가지밖에. 많이 알려주는 거 많이 몰라. 그거 맞아, 맞아. 그거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그거랑 우리 구성혜 선생님 모셔가지고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어요. 설마 제이비 선생님 와서
그것도 선배가 몰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 오늘은 그 여러 가지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 멘탈 클리닉이란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미술 교육은 아니고. 아, 막 네. 그림 그린 걸로 이렇게 그리면 뭐 이런 아, 성격이고 그런 건데 심리?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이돌 트레이닝 과정 중에 있는 항목이고요. 기본적으로 대중들의 평가 앞에 있는 연예인이라면 또 필요한 거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의 심리 안정을 도와줄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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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네. 예술 심리가 뭡니까? 네. 예술 심리. 예술을 가지고 심리를 만나는 거겠죠. 아. 정신과에서 환자들에게 자기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보자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우리가 그 멘탈이라는 거는 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정신 상태를 조금 정리해 보고 좀 힘들고 불편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가볍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약간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냥 다 계속 힘들어요.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그만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얼굴업이 사생활에 민감하달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조금 그리셨어요. 아, 그런 건 네. 디테일하게 그리고 언니 어떻게 할 거야? 이쁘게 그리셨던데. 아니, 근데 콧구멍도 그런 게 관련이 있어요? 그럼요, 있죠. 콧구멍도 있고 눈썹도 있고 액세서리 뭐 이렇게 하신 것들도 있고 자화상 그림은 본인이 세상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와. 제시는 코를 못 그렸잖아요. 아, 코를 어려워했어요. 네, 코를 네. 좀 본인들도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어려워했던 부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코가 옛날 네. 코가 아니라서 코가 네. 옛날 코가 아니라서 자기 코가 뭔지 네. 고민을 하다가 근데 코는 얼굴에서 힘을 상징을 해요. 본인이 쓸 수 있는,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시가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지금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보다는 각자 그림들에서 조금 특이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자, 제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다른 그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아, 이거는 좀 뭐지? 하고 궁금한 거. 골. 골. 가슴골이요. 네. 굳이 저거를 원래 사골 밑에 내가 보니까 얼굴은 뭔가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뭔가 여기를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김수진. 란을 쳤어. 아니, 아니, 사인을 밑에 다 하고 네네, 있는데 네네. 제시가 V를 자꾸 그리더라고요, V를. 그래서 아, V가 사인인가 했더니 아, 인체 일부분인데 아니, 사실 저렇게 크진 않은데 냉정하게 저 정도면 진짜 목젖 친다. 아니, 저 정도면 진짜 목젖 친다. 아니, 저 이거는 크진 않은데 난 여자고 나는 이걸 뭐 50대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그렇다고 난 남자고 이러면서 이러고 다닐 수도 있잖아. 아, 행동은 안 주나? 행동까지 이걸 언니 자세가 이게 강조를 했다는 것과 생략을 했다는 건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강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감에 대한 코드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존감으로 가는 건데 조금 더 자신 있게 스스로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골. 냉정하게 저 정도면 진짜 목젖 친다. 우리 진경 씨 거 볼까요?
근데 저거는 네, 자화상이 네. 아니고 네. 이집트 벽화에서 무화과 이집트 벽화에서 무화과 훌륭한 파트라 흰색 저런 옷 입고 뭐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지금 저 본 것 같은데 나 진짜 금장 장식만 하면 완전 이집트 이렇게 정말 사람이 생겼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을까요? 부러지지 않을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이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머리는 사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몸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생산하는 거잖아요. 생각은 되게 많은데 좀 경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깨도 이렇게 딱 각져 있잖아요. 이렇게 아, 얘 각져 있어요. 제가 각 져 있어요. 네, 저. 제가 뭘 봤냐면 춤 연습하는 걸 하필이면 그걸 봤는데 혼자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박진영 씨가 맞는데 아닌데 막 이거 있잖아요. 그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 오른발. 야, 진경이 멋있었는데 정확해. 모양이 흉해서 그렇지 괜찮아.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성향이겠구나. 상당히 이 사람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중압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본인이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는 얼마나 딱딱하고 엄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내려면 와 진짜 되게 놀랍다 이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직접. 생각도 해야 되고 움직여서 해내는 것도 이 사람이 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이 부러지지 않을까요? 상당히 이 사람 책임감이 있고 그 다음에 라미란 씨 이 그림이요. 라미란 씨는 이 그림 보고 그림을 그리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근데 여기 그림에서는 뭐가 좀 특이한가요? 자기 자신을 네. 좀 더 예쁘게 그려요. 뭔가 되게 볼록볼록하게 되게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쇄골이에요? 쇄골? 쇄골 같은 것도 지금 위에다가 이거 지금 없거든요. 아 있어. 있어. 왜 쇄골이 없니?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다른 분들은 정면을 그렸다면 본인은 약간 이렇게 측면의 그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정면을 보고 있을 때는 지금 자기 자신을 고지고대로 앞만 보고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측면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만나지는 부분들도 함께 가지고 있다. 비행기를 타고 저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교만해지지 말고 그 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항상 좀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또 라미란 씨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는 그래도 귀가 조금 작게 보이기는 해요. 제시도 귀가 조금 작고요. 근데 여기는 더 조그맣죠? 근데 귀는 외부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난 완전 네. 무슨 단절된 삶이야. 귀 닫고 눈 닫고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려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지금 남이란 씨도 되게 강해 보이고 씩씩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좀 있으신 분이고 외부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 다음에 효린 본인은 어떠셨어요? 그리면서 옷을 그리는데 옷 색깔은 제가 이제 슬램덩크에서 노란색 많이 입고 나오다 보니까 네. 노란색을 색칠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노란색 색칠하고 노란색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노랑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요 이런 것들에 따뜻함을 주고 그 만나면 왜 포근할 것 같고 이런 거 노란 손수건 막 이런 거 기다리고 막 이런 거 그리워하고 이런 거 노랑은 또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요. 아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요. 아 눈치를 네. 근데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야 너 뭐 얘네 눈치밥 먹고 살았니? 어? 눈치밥 먹고 자랐어? 어우 소름끼치네. 근데 아 무섭네. 개인적으로 다 또 시간을 내셔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그게 막 미안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언니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옆에서 되게 예쁘다 잘한다 그러면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네, 네 이럴 수 있어요. 막 그런데 조금만 누가 딱 이렇게 하면 네, 그때부터 딱 나는 그럼 하면 안 돼. 저 이건 네. 하면 안 돼. 이거 좀 있어요. 잘한다 해줘야겠네. 우쭈쭈 해줘야 되는데. 우쭈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쭈쭈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네. 괜찮다고 꼭 다시 한번 꼭 잘 해주세요. 아니, 계속 얘기하는데 네. 계속 기본 눈치를 보는 애인가 봐요. 우리가 괜찮다고 몇 번 얘기해. 이제 얘기하기도 귀찮다, 이제 진짜. 어, 이제 알았어. 아니, 이제 괜찮아졌어요. 진짜 이제 괜찮아졌는데, 네. 노랑에서 눈치를 많이 봐.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겠네. 우쭈쭈 해줘야 돼. 우리 마지막, 숙씨 그림에서는 뭐가 좀 특이한가요? 너무 예쁘죠? 귀여워요. 만화 같아. 귀여워. 아니, 어떻게 네, 사람이 귀엽냐고 저 나이에. 사람이 귀엽냐고 저 나이에. 저도 진짜 빨리 그렸거든요? 좀 캐릭터처럼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보니까 입을 무슨 모양 형표처럼 그려놨거든요. 뭔가 이렇게 뽀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표정이 아니야. 화풍인데. 남자가 그리웠네. 뽀뽀하고 싶어서 그런 거. 입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입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데 그 생각을 드러낼 때 표면적으로는 안 쓰실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들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본인 자기 중심에서 생각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필요해. 그럼 그것만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쩌면 여기에서는 어쩌면 호통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이 집단에 맞아요. 이 집단에 맞아요. 남의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러는데 언제 말이 많아지냐면 녹화 끝나고 따로 문자로 오늘 고생했고 수고했고 뒤에서 다 챙겨주는 그런 말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개개인으로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맞아요. 김숙 언니 건 너무 정확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 착한데 따뜻한 엄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 항상 문자를 보내주고 힘내라고. 근데 정말 그 언니가 그래요. 개인적으로 카톡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런 부분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림에서는.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 진짜. 눈 봐. 이보다 몇 배야 지금. 다 보고 있어 언니들.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 응? 말 들어 내 말. 언니 계속 언니 말만 듣고 있어요. 그래? 그래. 여기서는 좀 조언자 역할.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걸그룹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만나줘야지 그게 실제로는 공감이거든요.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최종 점검 차원의 일환으로 최고의 또 아이돌 모셨어요. 여자예요? 핑크! 대박! 안녕하세요! 어, 얼굴이 다리야! 우와! 얼굴이 안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S입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요정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